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4페이지 지역권이죠. 아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 양이적이니까꼭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1번이죠.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아,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의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과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 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되면 지역권도 소멸하고, 요역지상의 지역권이 아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하에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어 분리와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부정성, 수반성이죠. 2번 문제입니다. 지역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어, 5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음, 최근 들어서 우리 판례 경향은 뭐냐면 취득시효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는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하는 경우에 지료 줄 필요 없다라고 판시했다가 최근에 판례 변경을 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바꿨고요. 또 지역권을 취득 시한 경우에도 어 그동안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한 승력지 소유자의 입은 손해를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승역제 요역지는 꼭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승역제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 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경우는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네요. 자 이제 전세권으로 갑니다 아 전세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러니까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용익 물권에 의거는 지상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자 366페이지 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또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전세권이 성립하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전세권자는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입니다. 최근 판례인데 어, 먼저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미리 했어요. 미리, 다시 말하면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그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꼭 현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용인 물건은 일부에 대한 설정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도 한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네요.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 직접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용익물권은 필요비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두시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어, 답은 뭐죠? 아,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전세권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전세권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전세금,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바뀝니다. 2번,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면, 6월이 경감의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죠.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의 요소이다. 맞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아맬 수는 있지만요. 4번,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양도, 전전세, 임대,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전세권, 전세 목조물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전세권의객체에서 농경지는 빠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전전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전전세권도 기본적으로 전세권이거든요. 따라서 전전세권자도 경매권이 있고 또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물론 전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원전세권자도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한은 있긴 하지만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권이 인정이 되므로 4번 전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나 전세권자는 달리 목적부동산을 경매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일단,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전세 목적 일부가 불가항률에 멸실됐어요. 그러면 멸실된 부분에서 전세권은 수멸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도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죠. 그럼 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아, 파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 임대차의 종료사입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자가 파산한다 그래서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것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도 x 가 되는 거 4번이 답이죠. 4번 전세권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 없을 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어, 소멸 통과하면 바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5번처럼 일정 기간 지날 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입니다. 6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되고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1번. 그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X죠. 7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엑스 주택의 일부에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죠? 자, 1번입니다. 자, 전세금 반환채권과 전세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멸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요. 소멸되기 전이라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덱스죠. 왜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번 덱스입니다. 어떤 이유로 경매가 됐을 때그 경매 대금에서 일부 전세권자에게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거죠? 어, 저택, 전,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이 됐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으므로, 4번도 X가 되네요. 5번입니다. 갑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을이 X주택을 정에게 매이하고 정명의로 수익권 이전 등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 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수 있지만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도 X죠. 피로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주물의 일부가 멸실됐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므로 3번도 X가 되고요. 4번. 전세권은 최장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해. 최장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번이 답이네.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허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에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이 답이네요. 왜요?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3번 문제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인데 계속 반복이죠. 자, 소유자가 바뀌면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전세 목주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모두 옳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답은 5번입니다. 모두 옳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고르라고 문제를 내면서 모두가 옳거나, 모두가 틀린 경우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한두 개 틀렸겠지 해가지고, 엉뚱하게 오답을 잡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시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억, 전세권, 재산권입니다. 양도 상속할 수가 있고요. 니은번니번상린 어, 니은 관계라는 게 뭔가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소유권자든 상림관계관한 민법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디급번입니다. 자, 저당권이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늦으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그죠 자, 세 가지.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결정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띠급 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어, 리얼 번이죠. 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어, 전세권인 거죠. 그러면 어, 전세권 소멸됐을 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입니까? 다른 약정이 없느냐?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에 있다 맞는 질문이 오른 것은 다 옳기 때문에 5번이 답인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왜요? 전세금은 반드시 수수돼야 하지만 꼭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죠. 6번 문제입니다. 답이 을소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하는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니죠 자 이렇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압류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자 신경 쓸 필요 없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고요. 이런 권을 안 당하려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 또는 인도전에 전세금을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이라면 그냥 원래대로 반환하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답은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으므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은 X에요. 자, 1번. 전세권이 성립되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인도받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3번. 전세 목적물이 처분됐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거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어, 4번입니다. 자, 존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그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됐다면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안 나가려면 지급돈 인도전에 뭐라고요? 압류를 해야 되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8번입니다. 전세권...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X죠? 왜요?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님은 맞네요.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맞고요. 따라 답은 4번이 되네요. 당연한 문제인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담보 물권 넘어왔고, 유치권과 질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76페이지 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음, 1번인데, 자, 유치권에 관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피로비, 유익비, 신축 공사 대금은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아,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 매매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원래 채권이 필요비, 유입비, 공사 대금처럼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면 그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고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처럼 원래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한번 보자. 2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 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위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그러면 이 손해배상 구권이 <laughs> 뭐로부터요?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인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다. 유치권에 대상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물건의 관할 생의 채권이죠. 따라서 공사 대금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1번을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협의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 불법으로 증축한 것입니까? 공사 대금 채권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겠죠. 3번, 권리금, 4번, 보증금, 5번,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챙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음, 어느 것인가? 자, 유치권자는, 음,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조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목조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2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죠. 물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채권의 변제를 받기와 유치물을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죠. X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점유는 직접 간접을 불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되고 유지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로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란 직간접을 불문하니까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는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치해서. 수치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이 옳은 지문이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익은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 줘야 되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권리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요. 다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따라서 5번 지문처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물론, 저당권이 늦든 빠르든 뭐든, 그런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치드가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옳은 것은 1번이니요 자, 6번입니다. 동산 질권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질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잘 나오진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아마 기출 문제 보시면 두 문제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맞춰야 돼야 되고요. 음 1, 6번에 1번은 x입니다. 그죠? 아, 1번이 맞죠. 그죠? 질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보존비용 또는 손해배상 채권도 담보가 됩니다. 맞는지 1번이죠. 이에 반해서 2번 질권자는 질물을 점유할 수 있지만 사용 수익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질권은 물권으로서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자기 우선권이 있다면 물권자에게도 대항하는 것이, 아. 아, 네, 자, 다시 한 번요.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대항할 수 없고요. 우선권이 있는 물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네요 4번. 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일한 동산의 개의 질권을 설정할 때그 순위는 어, 동순위란다? 아닙니다. 아, 질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성립한 순서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5번. 물권법의 강행 규정성에 근거하여 질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 는 특약은 채무자의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X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답은 뭐죠? 1번이네요. 7번. 옳지 않은 것 어, 2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인도 방법이 총몇 가지가 있죠? 현실의 인도, 그다음에 어, 간인도, 그다음에 점유 개정, 그다음에 목적물 반환 총금 양도 총네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 개정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점유 개정 방식에 의해서 선이 취득할 수 없다. 또 점유계정 방식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오 다시 말하면 아, 인도 방법이 네 가지니까 동산은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인도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계정 방법으로도 물권이 변동이 돼요. <laughs> 다만 안 되는 게 있다. 첫째, 점유계정 방식으로는 선이 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 개정 방식으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전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나요. <laughs> 3번을 보시면 질권자가 전질을 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효력은 소멸한다? 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채무자 등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지문은 x 고요 답은 3분 6 밑에 해결의 법조문을 나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질권, 질권의 변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보시면, 어, 일단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유질계약이라고 하는데, 유질 계약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문에 관한 소유권을 채권자 직접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유질이라고 하는데 유질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질권 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질권의 효력과 관련한 내용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 번, 질권자가 질물의 경매를 통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질권자는 어, 질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못 받은 돈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로서 변질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권리 질권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어, 5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일물일권지 원칙상 질권으로 목조를 할수 없다. X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저당권보 채권도, 어, 저, 당권분도 채권도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요 그죠? 어, 11번부터 다시 한번 5번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11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